다음 김새론. 아 이거 핫했죠. 김새론 씨. 어우 이 배우 김새론 양, 예, 그 영화 아저씨의 히로인이죠. 아 정말 22살이구나. 음주했대, 음주.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제보를 받았다고,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6번에서 7번이나 접수가 돼가지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그러니까는 뒤차가 신고했겠지. 저차 이상한데? 쎄한데? 김새론? 20대 초반일 텐데 뭔 정신으로 음주운전을 하냐. 망했네. 아저씨가 구해줬더니 지가 아저씨 찍고 있네. 원빈이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근데 이제 뭐 후일담으로 체열을 하기로 했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이룬, 그러니까 걸리고 나니까, 자 선생님 세워보세요. 아 이거 저 기물파손하고 하시면 안 되죠? 이랬겠지. 그리고 저그 영상이 있던데요? 보시면은 이 차예요. 오전이네. 오전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아이고 개작살 났네 그냥. 이 변압기라서 이거 위험해. 어휴. 이거 많이 취했었나 봐. 옆자리에 동승자도 있다 했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세웠겠지. 저 선생님, 저 신고 접수돼가지고, 어우, 술 냄새 나네? 음주하셨어요? 배우 아니고 BJ 여든 코트처럼 이렇게 자기 했어. 스타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FTV에 입성하셨어. 거기다가 뭐, 들이댔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한번 후 불어보세요. 후 불어보세요. 더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내 인생. 아저씨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김새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어? 어떡하지? 나 지금 회사랑, 나 지금 일도 있고, 나 지금 드라마도 들어가야 되고, 신작도 들어가야 되고, 나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고, 내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 전화할까?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팁을 준 거야.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 그랬나? 야, 체열한다 그래, 체열. 어? 시간 조금만 더 벌자. 그러니까 누가 준 팁인지는 몰라. 그거 변압기 바꿔 체열하겠다고 설명 좀 들어요. 얘기를 한 거에, 그게 이제 또 깨를 부린 것 자체가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무면허 적발로 코드 상황. 그러게 된 거지. 아프리카 멸망전 대비 가능.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거부하고 체열을 요구했다고. 김새론 음주운전 했다길래 미성년자가 운전한 줄 알았다 마이컨대. 그쵸, 지금 음주운전 엄청 예민하긴 하죠. 예. 자, 이쯤 되면 이제 드는 생각. 아니, 연예인들 왜 음주운전해? 이 병신 빠가 새끼들 아니야? 아니, 돈을 씨발 뭐, 몇십억 단위로, 뭐, 백억 단위로 벌고 돈을, 갈쿠리로 그냥 긁어모을 텐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씨발, 이 병신 빠가 새끼들. 왜 자기들이 열심히 그 쌓아놓은 걸 그거 갖다 그렇게 한 순식간에 무너뜨리지? 수많은 눈가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의 입장은 그런 거래요. 이, 안 잡힐 때도 있대. 저, 대리가 안 잡힐 때도 있고, 바로 집 앞이니까, 바로 집 앞이니까 귀찮은 거래요. 예. 귀찮은 거래요. 불량한다. 귀찮은 거래요. 예. 귀찮아서 그런 이건 거래요. 잘못된 판단이다. 기억 측정기로 정지 수준 나오는 거? 비 뽑으면 취소 나오는데 기억 저 정도면 100%.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김희철 아저씨가 무멘라이더의 말씀 잘 듣자 얘들아. 차를 처분했다잖아. 구설 수 없는 모범 아이돌 김희철.
그쵸? 딱히 구설 수가 없었잖아. 김희철 아저씨도 참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예능 캐릭터로서의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김희철 아저씨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한 번도 구설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나마 구설 수 있었던 거 뭐 팬 그 뭐 콘서트에서 막 이렇게 좀 약간 그 그 막 그 동성 키스하고 약간 이런 퍼포먼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그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니까 그거 말고 뭐 뭐가 있어? 뭐 없잖아. 어. 대리운전이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까운 거리일 때 비가 쏟아지는 날일 때 대리운전도 잘 안 잡힐 때 아 그냥 바로 앞인데 그냥 갈까? 사람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게 술 먹고 바로 앞이니까 음주운전하는 이제 의욕에 이제 흔들리고 어 이러다 사고 나겠다. 형은 왜 팬 서비스 없어? 이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이제 뭐 연예인도 어쨌건 사람이니까 뭐 그런 그 저 어떤 예, 유혹에 흔들렸다 뭐 이런 거죠. 정보 김유철이 코트보다 한 살 많음. 도주했다고? 도주는 안 한 것 같은데? 저거 저 상태에서 어떻게 도주를 해? 아 진짜? 런했어? 아 이제 레알로? 아이고 여기 또 랜드마크 됐네. 이게 김세훈이 박았다는 변압기입니까? 인스타에 사진 찍으러 겁나 많이 올렸었겠네. 인근 스벅에서 지금 결제가 안 된다고. 변압기 저기 돼가지고. 아저씨 구하러 왔어요. 아 취기로 인해 아저씨를 둘이 박아버렸노. 아니 아이고 대물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될 거고 배우 생활은 앞으로 어렵게 되겠다. 방송에서 욕짓거리 할 때부터 별로였다. 관상은 역시 배상 안 한다. 나 야 콩원아 너 진짜 병신 새끼냐? 너 내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한 얘기 있잖아. 네 이럴 줄 알았다! 에? 뭔 연예인 사건 사고 터지면 네 이럴 줄 알았다! 관상은 과학이란 게! 이런 새끼들 진짜 좁혀버리고 싶어. 항상 나와. 이런 새끼들 특징이 항상 그거 아니야? 몽따주 범죄인 범죄자랑 일반인이랑 위인이랑 사진들 존나 섞어갖고 막 20장 걸어놓으면은 누가 범인인지 못 맞추고 누가 착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못 맞추고 하여간에 아무튼 아유 과학이야 과학 관상충들. 근데 방송에서 욕했어요? 김새로운 욕 치면 되나? 김새로운 욕을 한다고? 관상은 과학 부정하는 놈튼 못생김. 야 이때다 싶어 갖고 개인 옆에 그대로 올라왔네. 개인 옆에 아저씨 재밌지.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에 출연하며 아역배우 시절부터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던 김세로는 올해만 21세, 서울에서 3년 중 장녀로 태어났다고 한다. 김세로는 영화 아저씨의 형행으로 순식간에 주목을 받아 어린 나이부터 상당히 똑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 이에 김세로니 노트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도 챙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아저씨가 좋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라며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한 대응을 보여
2014년에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세론과 술 먹은 애가 올린 사진이라는 글을 올리며 김세론이 와인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과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 안에 담배가 놓여있는 사진을 올려 해당 글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며 퍼져나가 김세론에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그녀가 자신의 미디움피를 통해 명절 전이라 가족들과 와인 파티를 하려 했던 건지 당연히 어른들이 계시니 와인이 술이라고조차 의식 못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실수했다는 자체의 신이나 노래방에서 방방뛰며 놀아 담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해명과 함께 자신에 대해 고의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리게 되었지만 이에 대신들이 술 담배 하는 건 한심 없는데 몰랐다는 건 억지 같다. 초등학생도 와인이 술인 건 알겠다. 라며 그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었다고 한 이건 좀 아니지. 아니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와인이랑 담배랑 뭐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신경 써. 사진 찍을 때 재밌게 노는 것만 찍는 거지 이런 것까지 가지를 굳이 가져다가 붙이는 거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개인 옆에 이 씨발 새끼야. 족같은 새끼네. 바로 실어 들어줄게. 씹새끼야. 남의 오물 퍼먹는 씨발 새끼. 뭐한다. 이후 2020년 김세론은 드라마에서 하차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또 한 차례의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DRM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김세론이 어느 날 제작진과의 의견 차이로 하차한다는 소식을 밝히게 되었고 이에 네티즌들이 그 이유에 대해 캐스팅 라인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뒤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을 아 그 욕한 건 언제나 이후 신고를 받고 출대 기뻐내기가 술접게 되어 이러면고 인생 망해보니까 위치 파악한 데까지 30초 이라며 영화 아저씨의 내용을 이용해 김 응? 그 영상이 없나 본데요? 어? 그 도시어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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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어부2에 있어요. 연예인들 다 당황했네. 이거 저작권대 못 보여드리는데 김준현 아저씨가 낚싯대 잡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놀라고 있고 그 옆에 잘생긴 청년은 이러고 보고 있네요. 자막은 충격 공포라는 게 올라와 있고요. 아, 어 계속. 어, 자, 뭐야? 아, 그지. 아, 어 계속 있지, 그지. 육회, 육회 괜찮아요. 괜찮아요, 육회.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성격이 말하고 예능 같은 데 나온 거 보니까 성격이 원래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네 보니까 생긴 거랑 다르게.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긁어와가지고 막 살을 붙이고 여기다가 뭐 욕설을 했네.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네. 왜들 그러냐? 어? 왜들 그래? 추접스럽게. 에. 진짜. 저거 같이 낚시하는 연예인들이 옆에서 계속 세로나 낚시 안 되는데 욕 한 번에라 자꾸 그래서 예능으로 받은 거림. 그래 저런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마.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불법을 저지르고 그거 뭐 변압기 어 작살낸 거는 진짜 잘못한 거지. 아니 난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안 했어요. 김세로도 잘못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보는 눈과 뭐 듣는 귀가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좀 유명한 그 유명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기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내가 봤을 때 저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다가 김세론의 운전부심 능숙해 보이는데 면허 언제 따셨어요? 생일이 되자마자 바로 땄다고 고득점으로 합격했다고 하던데 기능시험 도로주행 모두 만점. 나던데 나도 만점인데 저도 기능이랑 도로주행 아 기능 기능이랑 도로 나 다 만점이지. 맞아요. 저도 올 만점 받았어요. 저는 학원을 안 갔어요. 이게 무면허로 좀 이렇게 했던 그게 있어서 예 경력직이라 얘는 저렇게
좆도 아닌 거 지켜주는 거 보면 지은 이은 웃긴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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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무면이 나쁘냐 뺑소니가 나쁘냐 둘 다 씨발놈들임. 보통 무면허가 음주운전 처하다가 면허 취소되면서 무면허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둘 다 개벌어지지. 굳이 따진다면 무면허나 음주뺑소니나 거기서 거기지. 당연히 음주뺑소니지. 무면허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음주뺑소니는 그냥 그 자체가 사고임. 솔직히 면허 따고도 조병신 운전자들이 많은데.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니야. 왜냐면은 잠재적 살인마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잠재적 살인마로 살았었죠. 예. 변압기 무면허라이다. 예. 잠재적 살인마야 둘 다 어쨌건. 그 거기서는 못 벗어나. 예. 잠살이야 잠살. 예. 하지만 제 수식어는 잠재적 살인마에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냐? 개가 천선 윤태훈. 예. 개천훈으로 좀 불러주시겠어요? 변압기 킬러 vs 무면허 마방 라이다. 개가 천선 윤태훈. 네. 저 개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 같은 먹을 윤태훈이요. 빌런 초대서 김세런 편 준비하자. 개화 되지겠지 되지야. 자 김세론의 이제 그 앞으로의 저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행보는 내가 봤을 때 일단 1년 동안은 좀 자숙을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복귀작은 연극 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여기서 소속사가 힘을 좀 더 써준다 그러면은 이제 차기작 이제 뭐 그 공중파는 좀 힘들겠지만 아프리카요 겐데비 드라마 쪽으로 복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기로 보답은 각병원에서 끝났어. 팬도 많으니까. 네. 아이유야? 김세론 팬클럽 공식 성명서. 팬클럽 공식 성명서는 뭐야? 아니 팬클럽이면 팬클럽이지 김세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공식 성명서?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이건 주접 같은데? 김세롱 길. 아 이게 DC네. DC. 이재명 아저씨가 음주운전 했었어요? 더 마셔 씨발로마. 음주캠프 새로운 음주노선 음주운전은 이재명. 새로운 음주운전 노선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음주운전 전과자 이재명과 함께 음주캠프 예비 음주운전자들 모시. 아 존나 웃기네 진짜. 두 번 했어? 아이 진짜로요?
그러게 계양구 구청장 하려고 저 홍보 많이 하던데 선거활동 많이 하던데 소속사 공식 입장문이 또 올라왔네요. 졸라 웃기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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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아 근데 소속사에서 먼저 이런 거 내면 안 돼. 김세론이 먼저 하는 게 제일 맞지. 분명히 어 김세론은 아직 사과문 쓰지도 않았는데 어 아무리 어리고 심신미약이고 그래도 잘못했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성인인데 어련한 성인인데 어 소속사에서 이런 거 써주고 있냐. 소속사가 같이 욕 먹고 거기다 김세론은 더 욕 먹지. 어떤 내용이건 사과문부터 저기 올라오는 게 맞지. 근데 타임라인성 딱 보니까는 소속사에서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김세론이 쓴 거 있네. 예. 안녕하세요, 김세론입니다. 먼저 사고와 피해 상황을 정리한 뒤 늦게 입장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5월 18일 8시 강남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습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촬영 중인 작품과 준비하는 작품의 제작에 차질을 드리게 되어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나락을 가봤잖아요.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저 그때 아프리카에서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 있었거든요. 그때 저 동료 BJ랑 같이 해가지고 그 듀엣곡 내는 게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거기서 그 노래도 못 내고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김건모의 허수아비 제작자 그 작곡가 선생님 그 작곡가 형님 이름 뭐였지? 성함이? 그 형님 이름이 김종국의 한남자도 만들었던 네. 정말 그 히트 메가 히트 작곡가 형님인데 얘기도 진짜 같이 오래 나누고 황희찬 아 맞아 너무 죄송하네. 너무 죄송하더라고. 미안한 놈이 이래? 예? 뭐가요? 다시 열심히 잘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뵙게 되면 또 저기 하면 되죠. 뭐가 왜요? 인생에 다음이라는 게 없나요? 아 황찬이 작곡가님. 아 황찬이 작곡가님. 네. 너무 죄송하더라. 너랑 배꼽 인사한 그 언니한텐 안 미안해? 블랙 갈게요. 아무튼 웃지 마. 저런 거에 웃지도 마. 내 상황 알면은 저런 거에 웃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변호사분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무튼 예 넘어갔습니다. 맞는 말이길. 아무튼 그래서 뭐 동료 물어보시바라.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비롯한 제작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뭐 이렇게까지 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솔직히 동질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예, 저도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동질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계기가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이 계기로 인생의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 김세론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대체 왜? 동질감 들죠. 예, 저는 뭐 사실 뭐 죄의 질을 따지자면 김세론 양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예. 나락 선배 아저씨로서 김세론한테 조언을 좀 해줘. 자,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갈비 때문이다. 왜 안 사주냐? 시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이거? 어? 와. 구렁이가 나오네. 와, 뒤지게 크네. 아니, 저렇게 크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뒤로 감아놓은 거야. 와. 수면동질이네. 허벅지 한 바퀴 감을 수 있겠다, 저 정도면은. 헐. 이건 뭔데 댓글이 46개나 달렸어? 대학생 한 달 용돈 46만 어떤가요? 대학생은 처음이라 가늠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적절한 건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요즘 배달음식만 해도 한 끼에 2만원 써야 되는데, 못해도 하루에 이것저것 다 해서 5만원 쓴다고 생각하고 책정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모르시네.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팔팔한 나이에 학식 매일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요즘 먹는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원 넘어갈 거예요. 지랄 연병.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만원 받아 생활했는데 대학생 용돈을 왜 줘? 지가 벌었어야지. 너무 모르고 하는 말 아니야? 고등학생이랑 같냐? 아니 뭐 많은 행복이야? 나 때도 고등학생 때 아유 말도 안 되지. 야, 얘는 무슨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면은 뭐 나팔꽃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똑 뽑아갖고 그 꿀 섭취하고 그러냐? 지나가는 개미 잡아다가 개미 똥구멍 빨고 그래? 부족하면 지발 알바를 지랄을 하네 진짜. 아이. 과외하세요? 과외 얼마나 꿀인데 학생한테 친구 데려오면 5만원 주게 하면 월 300 넘게 벌 수 있음. 아, 얘 뭐 쑥 해먹어? 성인이면 지가 벌어서 써야지. 배가 처불렀네. 이거는 첨예하게 갈리네. 전 적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달 용돈 50은 줘야지. 더블비형님 어서 오시고. 적어. 대학생 용돈이 46만원이 말이 돼? 너무 적어. 달에 50은 줘야지. 적어도 50. 적어도 50. 지적 과외 쉽습니다. 요새 당근 마켓으로 과외 홍보 가능하고 사범되면 과외 많이 들어옴.
아니 그리고 적어도 50 주고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전 그래도 넉넉하게 그래도 100만 원씩은 줄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식 키운다면은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아니 내가 내 자식을 키운다면 이윤갈비 여유 있으면 지원하는 거지 키키키키 다 지들 같은 형편인 줄 알아. 자식을 망쳐놓고 있는 거라고? 성인한테 그리 생각 없이 퍼주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 키울 때 그럼 여러분들은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내주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왜 자식 고통 줘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자식은 내 어떤 나의 부캐 아니야? 능력 되는 대로 많이 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한테? 요즘 포켓몬빵 마트 오픈런에서 당근에 팔아도 용돈벌이 쏠쏠한데. 아니 지가 부족하대잖아. 그럼 뭐 어쩔 거야. 알바해야지. 지발 저기다 글사지를 지가네. 네 새끼냐? 나 새끼는 나가 알아서 합신이 상관말라니. 니 새끼냐? 나 새끼는 나가 알아서 할신이 상관 말라게. 우리들의 블루스. 대학생은 돈 벌 시기가 아니라 돈 벌 능력을 기르는 시기 아닌? 대학생 때 알바로만 생활하면 돈 아니지. 아 제주도 사투리 존나 재밌어. 어. 아 재밌어. 여러분들 그 우리들의 블루스 꼭 보세요. 아 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블루스 꼭 봐라 진짜. 어. 울산 공룡 썩은 물 공장 화재. 야 이거 S5일 이거 되게 크게 났구나 불이. 어휴 불바다네 불바다. 어우 사망자도 있었어요. 울산 S5일 화재. 어 그치 기름이 활활 타는 거잖아. 어 자 아무튼 다 피자 리뷰 이벤트 하면 나오는 거. 아 요 스파게티. 예 렌지 스파게티죠? 이거 참 맛있는데 전 이거 피자에다 쓱 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뒤에 이제 그 남은 꼬다리 그거 이제 말아갖고 먹어요 저는. 요즘 진짜 워낙 창렬 배달 음식이 많아갖고 피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피자는 많이 좀 혜자화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죠? 피자 요즘 시켜먹고 막 후회한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야 무슨 이딴 걸 26,000원 32,000원 주고 먹냐 이랬었는데 지금 워낙 그 하코피자 회사에서도 잘 치고 올라와갖고 많이 혜자화 됐어. 90년생 공감. 이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지금은 뭔 사진에다가 얼굴에다가 뭐 희어멀건한 거 막 발라갖고 막 그렇게 프사들 해놓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그래, 1541 콜렉트콜. 엄마, 나야, 끊지 마! 공중전화 많이 사라졌죠. 참, 공중전화 그 추억이 있지. 예. 전화 카드도 만들어 갖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갑에다 그렇게 카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참 좋았었는데, 그때. 그쵸. 전화 카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때. 아, 여기 삐삐 써본 사람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삐삐 썼는데. 예. 삐삐 써본 사람 없을 거야. 저 초등학교 때 삐삐 썼어요. 017, 019, 016. 예. 삐삐 안 써봤어요? 추억의 삐삐.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삐삐 썼다. 삐삐가 뭔지도 모르죠. 나는 삐삐 롱스타킹밖에 몰라. 삐삐 뭔지도 모르죠. 삐삐가 뭐냐면은 그 우리 핸드폰 전화 꺼져 있거나 안 받거나 그러면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번호로 문자도 남길 수 있었어. 무슨 저 뭐 노스부호인가? 모스부호인가? 그것 마냥 번호로 이렇게 했었어요. 롤창들은 뽑기밖에 모른다. 표식이 있었지. 전 약국에서 전화 오면 받으러 갔는데요. 크, 추억이네. 삐삐. 그리고 삐삐에다가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아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녔었는데. 천사, 당신의 천사가. 천사, 파리파리 이런 거. 들딱새기 상기는 거 보소. 지금 삐삐 쓰고 싶어도 못 쓰지. 언젠간 다시 유행할 날이 올라나? 이거 해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추억이네. 삐삐. 야스를 해야 하는 이유. 발기에 문제가 생긴다. 성생활이 활발하지 못한 20, 30대 남성들은 고통받을 확률이 더 높다. 발기부전으로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테크닉도 떨어진다. 이런 글 볼 때마다 야스가 실존하는 것 같네. 야스 바이럴. 한우 불고기 김밥. 편의점에서 파는 거네요. 당근김밥이라는데? 아씨, 표지로 존나 사기쳤네. 표지로 사기친 거 팩트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우리도 좀 일본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좀 야무지게 만들면 안 돼?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석진 나이 55인가? 54인가 그러지 않나요? 56이구나 어. 유재석이 유재석 아저씨가 50 김종국 46 이광수가 86년생밖에 안 됐어요? 나랑 한 살 차이라고? 어, 되게 어린 나이에 연예계로 들어갔구나. 너무 코인 발행은 뭐야?